요즘 일부 동네에만 CJ 대한통운 택배가 잘 안 온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급의 황당한 갑질을 오늘 쇼티에서 확인시켜드립니다. CJ 대한통운, 대한통운 택배를 CJ가 인수합병한 회사인데요. 쉽게 대한통운으로 부를게요. 그럼 상황 파악에 앞서 기본부터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주문한 택배는 발송지의 대리점에 모여서 허브터미널로 일단 보내집니다. 여기서 다시 지역별로 분류한 뒤에 택배 차량들이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거죠. 이 분류 작업을 누가 하느냐? 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이 직접 합니다. 가득 쌓여있는 상자 속에서 내가 배달할 물건을 직접 고르고 골라서 배달까지 책임지는 거죠.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고요? 그게 보통 4시간, 길게는 7시간이나 걸리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점심때나 끝난대요. 그래서 택배가 보통 오후에 배달되는 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이 분류 작업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을까요? 최저임금? 0원, 무려 0원. 4시간을 하던 7시간을 하던 똑같이 0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안 들어줬죠.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6월 30일에. 아, 그래서 택배가 안 오는 건가요? 대한통운 공지에도 파업 때문이라고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출근한 노동자들의 배달 물량이 사라진 거죠. 어디로 갔을까? 범인은 바로 회사. 대한통운이 원래 있던 물류 허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물량을 빼돌리고 대체 기사를 시켜서 배송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자기가 배송할 물량을 찾아다니고 회사는 빼돌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물량을 빼돌려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 당연히 신선식품은 상하게 되고 고객 불만은 치솟고 평소 배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할 텐데 대한통운은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회사가 빼돌린 택배 대부분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별표 두 개. 이 표식의 공통점은 택배노조 조합원이라는 겁니다. 설마 노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손해를 감수한다고요? 설마 싶지만 사실입니다. 이 회사가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했던 행태는 가관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택배 노동자는 특수 고용직이죠. CJ 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가 고용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갑이고 대리점이 을, 노동자들은 병이죠. 이 병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 갑은 을에게 위장 폐업을 하라고 시킵니다. 또 갑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을에게 배포하고 병의 취업을 막았죠. 그게 CJ 대한통운이 꾸준히 해온 갑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병이 공짜 노동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러자 갑이 나서서 병의 일감을 빼앗고 고객들에게는 병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택배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겐 빠른 물품 배송이 이뤄지길 위해서 택배 회사의 갑질이 사라지길 바랍니다.